안녕하십니까, 제이비입니다. 새찬데 뒤에서 잡음 소리가 많이 들리죠? 공개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였는지. 트렁크가 열리고 방금 덜그럭덜그럭 했던 그 물건을 꺼내고 있습니다. 둥근 원기둥 모양을 하나 꺼냈고요. 그 다음에는 넓적한 받침대 모양을 하나 꺼냈고요. 다음에는 기대하던 원래 본체를 꺼냈습니다. 시커먼 게 뭔지 아시겠죠? 예, 난로입니다. 올겨울에 난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일단 데크 위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겨울에 조금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둘러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난로가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둘러앉아 있으면 따뜻하니까 이야기도 하게 되고, 차도 끓여 마시게 되고, 군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가 있고, 난로의 장점이 겨울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난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새 제품 못 사고 보다가 당근마켓에서 요거 13만원 주고 샀습니다. 당근마켓에서 13만원 주고 산 화목난로. 올겨울에 저를 외롭지 않게 저와 함께 해줄 난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고구마통이고요. 고구마통이 생각보다 이게 난로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고구마 두 개 정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이제 장작을 넣어서 불을 지피는 화구. 이쪽에다 이제 장작을 넣게 되겠죠? 그리고는, 제가 떨어지는, 제 바지. 이랬습니다. 이 난로가, 다른 난로하고 다른 점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자, 이제 이 난로에 정말 화력이 좋은지 불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주말에 왔는데, 제가 열쇠를 빼뜨려가지고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현관 앞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불을 피우고, 난로가 화력이 아주 좋더라고요. 뜨끈뜨끈합니다. 기대했던 이상으로 화력이 좋았고요. 이제 고구마를 넣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큰 고구마 하나, 작은 고구마 하나 이렇게 넣어봤고요. 잘 익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고구마. 군밤도 위에 올려봤는데요. 군밤은 굽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게 잘 까지게 하려면. 저는 아직 그 기술이 모자라서 군밤이 우리 옛날 그 리어카에서 파는 것처럼 바삭바삭 잘 벗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연통을 높이 매달아서 화력을 높여봤고요. 고구마가 잘 익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홈쇼핑이다, 거의 이 정도면. 우와! 나도 사진 정말 광고해 나올 만큼. 근데 이게 속이 건지 잘 익었습니다. 속도 잘 익었더라고요. 우와, 우와. 일단 딱딱해 보이죠? 예, 이렇게 둘러앉아서 고구마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 저는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난로를 준비했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난로가에서 같이 차도 한잔하고 군고구마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약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4인 이상 모임이 금지기 때문에 소수로 예약 바랍니다. 이빨 녹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